비어트리스가 7살 때 정원에 있는 사과나무에 올라간 적이 있어요. 당신이 우리 집 정원을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엔 한가운데 사과나무가 있었거든요. 근데 하루는 비어트리스가 그 나무에 올라가서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. 내가 올라갈 수도 없고 애아빠님이 출근했고 나도 출근했어야 하는 시간인데 근데 비어트리스가 그 나무에서 계속 웃는 거예요. 너무 화가 나더라고. 진짜 너무 화가 났어. 근데 내가 소리를 지르면 지를수록 비어트리스는 더 크게 웃는 거예요. 그래서 나도 웃기 시작했어요.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참을 수가 없더라고. 내가 참으려 하면 할수록 비어트리스는 더 웃어요. 그래서 같이 웃었어요. 비어트리스는 키 큰 사과나무 위에서 나는 그 아래에서 허리를 부여잡고 둘이서 그렇게 깔깔깔